자, 기아 선택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했고요. 이번 기아가 6평보단 좀 어려워졌죠. 특히 30번 이제 좀 까다로워졌고 공간이 또 들어왔는데 아주 맹탕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. 적절하게 그냥 예전에 킬러 29번급의 기아는 아닌데 공간 기아는 아닌데 그래도 적절하게 공간 기아 문제가 29번에 뭐 걸맞게 출제됐습니다. 그리고 25번 너무 많이 틀렸는데 역시 위치 벡터 개념이 잘안 잡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.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시험이었습니다. 어쨌든 출제 주제는 다 정해져 있고 기출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공부할 방법은 뚜렷해요. 하지만 그것을 내가 시간 내에 잘 맞추고 있는가가 여전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되셨죠? 자,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항상 기아를 맨 마지막에 촬영하게 되는데 시험지가 그 순으로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평가원에 가서 이렇게 댓글 좀 올리세요. 기역리언 디귿 순서로 합시다. 이렇게 기하, 미적, 확통이잖아요. 그러면 그지? 근데 시험지가 확통, 미적, 기하로 돼 있어서 선생님이 항상 기하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. 속상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시험 치시고 내년에 뭐 활동을 하시든가 올해는 공부만 합시다. 자 어쨌든 주요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그 총평할 때 사전 같은 3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. 기아는 사전 같은 3점이 사실은 뭐 얘는 사전 같지 않은데 여러분의 체감이 4점인 거지. 그래서 얘를 선택했습니다. 정답률이 매우 낮더라고요. 위치벡터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. 자, 요 문제 한번 살펴볼게. 아니, 세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돼 있잖아.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. 끝까지 성분으로 우기면 돼. 알겠니? 끝까지 성분으로.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기하적으로 볼 생각이 없다. 저 벡터가 세 개가 이 점들, 점이 이제 도형이잖아? 점들의 위치 벡터다. 라고 위치 벡터 개념으로 그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성분으로 밀어붙이면 돼요. 성분으로. 야, P 뭔데? 뭐, P는 몰라. X, Y 하세요. 이렇게. Q는 뭔데? Q, 나도 몰라. 둘다 X, Y 하면 좀 그런가요? A, B, C, D. A, B. 뭐, 쓰기 좀 그런 C, D 합시다. 그리고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. 아이쿠, 여기 스몰 AB가 벡터랑 겹치네. 그럼 이제 할수 없다. 아, P 벡터를 X, Y. Q 벡터를 X 프라임, Y 프라임. 이렇게. 이렇게 그냥 때려 넣으세요. 이게 뭐가 될까? 아니, 여기다가 상수 곱했잖아요. X 하나 남아. 이거 내적하면 얼마예요? 둘 내적하면 3이야, 3.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, 뭐. 그치? 요거에다가 요거 내적하래. 그럼 3x가 3이니까 x가 1이네요? 요 방정식 x1인 거야. 야, x1, 난 직선이 있어. 이렇게 나오잖아. 그냥 확 밀어붙이는 거야, 이럴 때는. 자, 또 여기다 넣어봐. x 프라임 마이너스. 여기 C 뺐으니까 이렇게 되죠? Y 프라임 마이너스 2. 이 벡터의 크기가 1이래. 아니 이런 내가 이걸 못 알아차렸나 이런? 4,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일자리 원이잖아요. 끝난 거잖아, 그지? 아니 그러니까 성분으로 읽고 그냥 뭐 위치 벡터고 뭐건 간에 나는 그냥 읽었어요. 이러면 되잖아. 1, 2, 어디요? 4,2, 4,2 중심. 여기 이제 X1, Y1, Q, 그죠? P는 이런 데 있잖아.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. 여기 1, 여기 4, 여기 3. 2잖아, 2. 그지? 됐잖아요. 괜찮아요? 물론, 이렇게만 하는 건좀 아쉽지. 성분을 사실 두 번째 풀이를 해야지. 하지만 성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. 이때 동점이 나오면, 선생님이 아까 XY 썼다가 에이, 이러면서 막 ABCD 이렇게 바꿨잖아. 근데 여기 AB가 있어서 또 다시 되돌아왔지. 동점을 이렇게 잡을 때는 있잖아요. 변수 XY로 잡되 다른 점이 또 생기면 구별은 해야 돼. X 프라임, Y 프라임으로.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돼요. 됐지? 근데 이러긴 좀 아깝지. 이걸 다 계산으로 하니, 이런. 잘 보세요. 아, 너. 3인 건뭐 성분이니까 이거 계산은 꼭 하시고. 아, P. P가. OP 벡터라고 하자. P점을, C점을 5로 해가지고 CP점 위치 벡터라고 하자. 그럼 A 벡터는 뭐고요? A 벡터는 뭐 OA 벡터라고 하죠, 뭐. 원점을 C점으로 해서 A점에
A점의 위치 벡터. 그러면 여기 잡은 거 있지. 3,0이니까 여기 3. 여기가 A잖아요. 여기 A. 그치? 아, 5가 여기 있고요. OA 벡터랑 누구랑 내적했어요? OP를 내적했는데 내적이 3 나와야 된대.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이미 3이니까 정사형 여기 떨어져야 되죠. 아, 직선 여기. 나 원래 이거 원래 직선인 거 알고 있었어.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수준이야. 그치? 여기 있어. 더 아트죠. 야, 너 어디대? 나 OQ. OQ에서 누구를? OC를 뺀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얘야말로 CQ 아니에요. CQ. CQ의 크기가 1입니다.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가 되잖아. 그냥 바로 들어가야죠. 이렇게. 이 찾고. 알겠죠? 위치 벡터의 표현에 여러분이 좀 서툰 거예요. 알겠지?